그렇지.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사사기 14장 15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15절로부터 20절 마지막 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는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오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를 할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밥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 되었더라. 아멘. 삼손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수수께끼를 받았지만 그들은 그 수수께끼를 풀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풀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일이죠. 왜냐하면 그 백성이 완악해서 귀로 듣기에는 둔하고 눈은 감았다라고 한 말씀처럼,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까 함이라. 주님은 우리의 심령 폐부를 다 살피시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다 아시는데, 이 삼손의 친구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들이 어떠한 자인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을 열어 듣게 하시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들리지 않고 알수 없게 하는 것은 그 마음이 그것을 받을 만한 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일곱째 날에 이르러서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깨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이와 같이 한 것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그 남편을 꾀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 남편을 깬다, 삼손을 꾼다라는 이 꾀는 일은,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꾀는 사건이 있죠. 창세기 3장 1절 말씀에,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자라. 그래서 이 뱀이 여자를 꾀입니다. 근데 뱀은 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용이라고도 하고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삼손의 아내 되고자 하는 여자에게 가서 네 남편을 꾀라라고 하는 이 일은 어디로부터 말미암은 거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바로 사단에게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블레셋 여인, 삼손의 아내가 되어지는 여인은,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방인,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삼손에 의해서 그의 아내가 되어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그 여인이 어디에 속한 자가 되어졌느냐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가 만약에 루시나 기생 라합과 같이 하나님을 나의 주로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이스라엘 사람과 혼인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라면 그는 당연히 삼손의 편에 섰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떠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남편을 계속 그의 앞에서 울면서 그를 졸르고 수수께끼를 말해달라는 것이 3일이 지나면서 일곱째 날 될 때까지 삼손을 괴롭히는 것이 16절에서 17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블레셋 여인이 즉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아니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가 되겠지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이 원하는 대로 그가 움직이더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속해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따라서 그가 똑같이 꾀임을 받아서 하와가 뱀의 꼬임을 받아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인 것과 같이 자기가 꾀임을 받아서 결국은 삼손을 괴롭히는 자가 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의 아내 되는 여인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고 한 말씀과 같이 이 여인 안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아니라 삼손이 우리 부모에게도 가르쳐주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지만 7일 동안 그 아내는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였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 되어지는 거냐면 삼손에게는 음녀가 되어집니다. 이미 삼손이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딤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여인을 취하였다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취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지만 삼손은 결국은 자기 생각을 따라서 내려갔기 때문에 어떤 여인을 만난 거예요? 루시나 기생 라합과 같은 믿음의 여인을 만난 것이 아니라 음녀를 만난 겁니다. 이 음녀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지 우리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서 5장을 찾아보시겠어요? 잠언 5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찾으셨으면 봉독하겠습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날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음료 입술이 꿀을 떨어뜨리는 것 같이 달콤하고 그 입술의 기름보다 미끄럽게 우리에게 아주 듣기에 좋게끔 사단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를 해요? 듣기에 좋고 미혹되기에 아주 알맞게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너무 잘 알아서 그것을 건드린다는 거예요. 잠언서 5장 8절에 한 말씀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이 음녀에게서부터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집 문에서도 가까이 가지 말라고 말해요. 우리를 세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세상에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죠. 세상이 나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유혹하고 미혹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가까이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에게서부터 뺏어갈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어떻게 무엇을 뺏어가나 잠언서 6장 23절로부터 26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삼손에게 끊임없이 이 블레셋 여인은 음녀가 되어져서 그를 홀리고 그에게 강권하여서 결국은 삼손의 입을 열게 하려고 합니다. 미가서 7장 5절에서 6절 말씀이 너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라고 말해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 이웃도 있고 친구도 있고 또 내 품에 누운 그 여인도 있습니다. 아내를 말하죠. 그런데 그들을 믿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기 때문이냐. 미가서 7장 6절 말씀.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리로다. 목사님 중에 목회를 실패하는 일곱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가정입니다. 가정 문제로 인해서 목회가 바른 길에 서지 못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그의 지도력이 끝을 잘 마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게 가정이에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내를 주고 남편을 주고 함께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한 것이고 또 그 안에서 자녀를 낳고 그리고 육체에 부모도 있죠.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고 있는 건 나의 마음의 중심에 어디에 있느냐,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내 생각과 마음이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주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은 항상 주의 말씀이 그들에게 인도하는 등불이고 그리고 빛이에요. 그래서 잠언 6장 23절 말씀처럼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은 명령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등불이고 그가 주신 말씀의 법들은 빛이고 비록 그것이 훈계가 되어져서 우리에게 어떤 책망과 같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 음녀에게서부터 건질 수 있는 것은 잠언서 2장 16절에 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홀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떤 일에든지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지 보통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나 또는 세상에 속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방법을 나도 똑같이 따라가면 나 역시도 음녀에게 속한 자가 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삼손이 자기가 아내로 맞고자 하는 여인이 울고 불고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달라고 강요하니까 결국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줍니다. 그 아내는 그 수수께끼를 금방 자기 백성에게 알려주어요. 결국은 삼손이 그들로부터 취하고자 하였던 것을 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삼손이 그들에게 갚아야 되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말씀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우리가 주의 복음의 말씀을 받았을 때 들을 귀가 있는 자와 듣지 못하는 자가 있다고 말씀했죠. 들을 귀가 있는 자에게는 말씀을 서로 나누어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듣지 못하는 자에게 그 말씀을 나누면
결국은 돌이켜서 밟고 찢는 짓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알려준 말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그들이 이용을 하여서 결국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일에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 블레셋 여인을 잘못 택한 삼손, 그리고 그가 울면서 그에게 강권하고 괴롭히는 그 강요함을 결국은 그가 이기지 못합니다. 음녀가 그 호리는 말에 결국은 넘어간 거죠. 그래서 그가 그것을 가르쳐줌에 결국은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처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고 진주를 돼지한테 던진 거와 같이 된 것입니다. 이 음녀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여인에 대하여서 잠언서 2장 17절 말씀에는 무엇으로 말하고 있냐면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 안에서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진 것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 같아 보이는 사람이 거죽은 경건의 모양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일찍이 젊은 시절에는 짝을 맺은 것 같지만 그 짝을 버린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마음에서 버린 자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짝하는 자가 되어진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언약. 자, 이 언약이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서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셨고 그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을 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입으로는 예수를 말하지만 십자가는 관계가 없는 삶을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음녀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 그의 집을 사망으로, 그의 길을 수월로 기울어지게 하고 그의 집이 사망과 수월에 기울어지게 된다는 것. 결국 그와 같이 음녀가 된 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음녀에 대해서 계시록 16장 13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해서 악한 것들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온다는 얘기는 말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들로 하여금 음녀에 동참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17장 2절에 땅의 임금들도 그 음녀와 더불어서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 입,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이 사단의 입에서 나오는 거짓 복음으로 인해서 많은 자들이 잘못된 복음을 믿으면서 믿는다고 착각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진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자기 것을 다 빼앗기고 그들에게 주어서 먹히게 되어진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삼손에게 결혼을 했으면 그 여인은 복을 받는 자가 되어지는데 결국은 도둑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 그는 결국은 자기 옷을 벗어버린 자예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세상을 살고 있으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걸 통해서 주고 있는 것. 내가 예수님과 혼인을 맺는 그러한 삶이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예수님 앞에 가는 그때까지 혼인잔치를 해야 합니다. 그때에 이와 같이 미혹하는 일이 있어질지라도
여기에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않게 하라는 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으라는 얘기는 절대로 다시는 죄의 수치가 드러나게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옷을 입고 가는 이 길은 십자가를 치고 가는 길이에요. 우리의 집안 식구가 미가서 말씀처럼 원수라 그랬어요.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말하는 것은 육체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육체로 넘어지게 한다라는 거죠. 이 딤나의 여인은 자기 육체와 관계 맺은 블레셋 사람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인 자입니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의 중심의 초점을 맞추지 않은 자인 거죠.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그 십자가에 가신 길을 나아가는 자는 어떤 때는 그 식구가 원수짓을 할 때 그것을 외면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하게 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어쩔 수 없이 집안 사람과 원수가 되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으나 그런 거에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잘 믿을 때는 나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기생나합 한 사람이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결국 그의 집에 모든 가족을 불러들여서 그 가족이 다 구원을 받게 된 것. 노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그의 가족이 다 그 말씀에 동참하면서 방주를 짓는 자가 되어진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느냐. 예수님의 말을 듣고 또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해줘야 될 자, 나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질 자에게 그것을 나누어주는 것이고 어떤 육체의 관계를 맺는 자에게 정적인 생각을 따라서 나누어줄 때는 만약 그 사람이 영적인 개와 같고 돼지와 같이 세상과 짝하는 사람이라면 그들이 돌이켜서 나를 물고 찢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고 말한 그 아내, 그가 그것을 자기 민족에게 다 전해줌으로 인해서 삼손이 그들에게 약속한 것을 주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삼손이 너희가 내 암송아지를 바깔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이러한 자들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못 박혔지만 그가 못 박힌 것은 가롯 유다로 말미암아서 못 박히게 됩니다. 가롯 유다, 그는 요한복음 13장 18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가 상하게 하는 일에 동참한 것은 그와 함께 하였던 자라는 거예요. 그와 함께 떡을 먹고 그와 함께 하였던 제자 중에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제자인 것 같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많은 복음을 들었지만 예수님의 행보를 다 알고 예수님이 어디에 있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혀갈 수 있도록 그 빌미를 준 가롯 유다는 예수님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파는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진리를 알 때 그 진리로 말미암아서 무엇을 행할 것인가를 계획하고 주 안에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고자 할 때 하나님의 계획을 누설하는 입이 되지 말아야 돼요. 정말 주님이 알게 하게 하는 자에게만 그것을 알게 해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그것은 곧 물어뜯기고 짓밟히고
찢기게 되어지는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에게 넘겨줄 계획을 가졌기 때문에 가롯 유다를 허락했지만 이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때 나는 가롯 유다 같이 쓰임을 받는 자는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자에게 넘겨 주었던 것처럼 가롯 유다는 누구에게 넘겨주게 됐어요? 예수님이 유다에게 넘겨졌고 유다는 사단에게 넘겨진 바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의 아내로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인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아내가 될 것이냐 아니면 이와 같이 음녀가 되어진 가롯 유다와 같은 그러한 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냐. 이 땅에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다른 복음으로 우리의 십자가의 생명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나는 얼마만큼 무장된 자가 되어자느냐. 내가 음녀에게 속할 것이냐 아니면 그 음녀에게서부터 나를 건져낼 하나님의 지혜에 속할 것이냐. 오직 음녀에게서부터 우리를 건질 것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만이 거기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 십자가의 도움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 그 어떤 음녀가 나를 홀린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할 것이고 또 이 말씀을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그것을 지키고 나아갈 수 있는 자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만이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니까 그가 그 약속한 30명을 쳐서 죽이고 약속한 옷을 노략해서 그들에게 갖다 준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님의 일을 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지만 그 죽으심을 통해서 그 대가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은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도 외인이었습니다. 세상에선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지게 하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은 30냥의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은 30냥의 팔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구원이 누구에게만 허락이 되어지느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로 섬기는 자에게 구원이 허락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음녀가 되어진 자는 사사기 15장 6절에 훗날에 이 블레셋들을 다 삼손이 죽이고 그 밭을 불사르는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을 다 불사르고 죽이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의 삼손의 행한 일로 인해서 이 딤나의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고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 이것은 바로 음녀가 받을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고 그 외에 세상과 타협하여서 세상과 짝해진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 모든 것이 심판으로 임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거. 내 안에 세상과 짝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있지 않나. 내가 그의 신부로서 정결함을 입는 일에 다른 것들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속아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이 복음이 팔려나가게 하는 더럽혀지게 하는 빼앗기는 그러한 일은 행하지 않고 있는가. 우리에게서 생명이 빼앗기고 하나님의 기쁨이 빼앗기고 하나님이 주는 평강이 빼앗기고 이러한 일이 있다면 이것은 반드시 대적해서 끊어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불사르고 나를 진멸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칠족을 다 내어 쫓으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들이 너에게 채찍이 되고 올무가 되리라 한 것처럼 우리 안에 이 모든 일곱 족속을 몰아내지 아니하면 그것들과 내 마음이 미혹되어지고 나를 꿰고 그래서 나를 넘어뜨리게 하여 음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심령이 거룩한 자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심이 되어지고 복음이 빼앗기는 생명이 빼앗기는 그러한 자가 되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삼손이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딤나로 내려가서 여인을 취하여 혼인하고자 했으나 그 블레셋 여인은 삼손을 사랑하지 아니하므로 자기 민족의 편에 서서 삼손의 수수께끼를 알아내고 그로 인해서 결국 삼손이 그들에게 약속한 것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아내로 삼고자 블레셋 여인과 같은 우리를 부르셨으나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이전에 속했던 내 세상 사람을 사랑하느냐. 복음을 믿는다 하면서도 만약에 그 세상과 짝하면서 세상에 더불어 함께하는 자가 되어진다면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되어질 것이고 멸망에 이르는 자가 될 것을 가르쳐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직 순전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만을 사랑하게 하옵시고 세상에 어떠한 소리에도 미혹되거나 유혹되어서 믿음의 사람들을 흔들고 미혹하는 음녀가 되지 아니하도록 온전히 주의 말씀만이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지혜로 우리 안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을 받는 이유는 세상의 것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고자 하심이니 참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고 그 어떤 것에도 미혹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서 우리 안에 주신 그 십자가의 생명과 주신 그 평강 안식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내가 빼앗겨서 음녀가 되어져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과 심판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믿고 오직 구원에 이르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홀리는 자들로부터 늘 말씀으로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